오늘 이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런 것을 합해가지고 이 혈압이라는 것은 그 수압 그러면 그게 어떤 압력이에요? 수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 수압이 되게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파이프가 터져요. 그러면 혈압이 되게 높아지면 뭐가 터지겠어요?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 그 혈압을, 혈압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까요? 심장이 피를 어떻게 해요? 너무 세게 뿜어서 그래요. 왜 심장이 피를 그렇게 세게 뿜을까요? 세게 뿜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게 뿜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안 뿜으면 어떻게 돼? 안 뿜으면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심장이 혈압을 피를 세게 뿜을 수밖에 없어.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자, 우리 운동한다면 근육이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덜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피를 더 많이 뿜어줘야지.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는데 심장이 그냥 그대로 보통 때대로 피를 똑같이 뿜는다면 나는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하는데 산소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게?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데 근육을 너무 세게 쓰면 갑자기 뭐가 나?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세게 뿜는 이유는 세게 뿜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게 뿜어야 될 때 뿜지 못하게 하는 약이 뭐예요? 그게 혈압약이에요. 세게 뿜어야 되는데 뿜지 말라고 억제를 시키는 그 심장 수축을 억제시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몸에서 피가 많이 필요한데 심장약을 혈압약을 먹어서 피를 뭐예요? 안 세게 안 뿜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축 처지죠. 필요한 양만큼의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혈압이 높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심장이 피를 세게 뿜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문제지. 예. 심장은 이거 자기 일을 어떻게 충실히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혈압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심장이 피를 세게 뿜을 수가 없게 되고 뇌에서나 온 몸에서 피를 더 보내달라 그러는데 피가 안 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온 몸의 컨디션이 어떨까? 그래서 혈압은 조절이 됐는데 컨디션은 뭐예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혈압약이라는 것도 결국 혈압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건 증세에 불과해. 그런데 그 혈압이 왜 올라갔느냐?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혈압만 자꾸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운동하면 올라갑니다. 왜? 운동하면 올라가야 돼. 그렇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운동할 때 올라가는 혈압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모든 경우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장 콩팥이 나빠졌다. 자 여러분 상원이 얘기 들었잖아요. 상원이가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콩팥이 나쁘니까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요? 왜 콩팥이 나쁘면 혈압이 올라가? 그러면 콩팥에서는 뭐를 걸러내는 건데 독소를 피 속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는 게 콩팥이 하는 일인데 콩팥이 망가져서 망가지면 독소가 걸러내지지를 않으니까 심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콩팥이 왜 이렇게 독소를 못 걸러낼까 내가 피를 뭐예요 더 콩팥으로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콩팥이 독소를 더 많이 걸러내겠지. 그 심장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사람을 죽이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살리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어서 살리지 마. 그러니까 혈압약 부작용이 생겨서 형편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하면 당연히 혈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피를 세게 뿜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참,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이라는 것은 음식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기름 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먹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자, 튀긴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 자, 여기 모세 혈관들이에요. 모세 혈관. 예. 너무너무 가늘어. 예.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는 어느 혈관에 접하고 있느냐 하면, 큰 혈관에는 접해 있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이제 집으로 말하면, 모세 혈관은 골목길이야. 다 집은 골목길에 접해 있어. 그렇죠. 고속도로 변에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배달될 게 배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혈관의 직경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한 개의 직경과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적혈구 한 개밖에 통과를 못 해.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혈관이 예를 들어 삼겹살을 먹었다, 튀긴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여기 이제 적혈구예요. 적혈구 한 개씩이 싹싹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삼겹살 먹었다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근데 그게 고지혈이죠. 높다, 고지, 지방이 어떻게 피해, 고지혈. 그래서 피 속에 지방이 높아지는 증세를 고지혈
갈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술 먹어도 고지혈증이 돼요. 왜냐하면 술이란 게 이게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술, 설탕, 꿀,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이제 당분의 흡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당이 피 속에 많아진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당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피에 뭐가 올라가? 뭐가 진해져? 농도가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짜고 맵게, 그래서 짠 물, 짜게 하는 물질, 소금이겠죠. 그렇죠? 소금기에 기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피에 농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맵게, 그 매운 맛도 물질입니다. 맵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짜고 맵고 달고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짜고 맵고 달고 하면 피에 농도가 아주 높아서 피가 진해져. 피가 진해지면 피 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건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김장 담글 때 배추, 배추가 싱싱한 배추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배추 세포 속에 수분이 꽉 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싱싱하냐? 그럼 배추가 싱싱하면 배추가 어떻게 빳빳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똑부러집니다 배추가. 덜 싱싱하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수분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들해진 배추는 싱싱한 배추가 아니야. 시들해진 배추에 배추를 물 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 다시 빳빳해져요. 자, 근데 그는 물 속에 담그면 다시 빳빳해지는데 소금물 속에 즉 농도가 높은 물 소금물 속에 배추를 담그면 어떻게 돼? 빳빳한 배추들이라도 어떻게 돼 버려요? 예, 시들해져요. 왜 시들해져요? 수분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적혈구에 적혈구도 이 세포니까 세포 속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수분이. 그 이 피가 진해지면 너무 짜다. 너무 달다, 너무 맵다. 그러면 이 세포 속에 뭐가 빠지게? 수분이 빠져. 그 수분이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탈수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은 절대로 짜고 매우면 안 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맵게 먹고 짜게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면서 뭐요? 삼겹살 먹고. 이건 엉망이야. 이거는 병 날 수밖에 뭐예요? 없는 식생활이에요. 이거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자체를 여기서처럼 이렇게 싱겁게, 또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뭐 무의식한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또 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과일도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웃기는 그래서 과일은 당분이 많지 있지만은 과일 속에는 이 뭐가 있느냐면 이 섬유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식이 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식이 섬유가 당을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장에 들어가도 설탕 꿀 먹으면 당이 샥 올라가지만은 과일을 먹으면 이 식이 섬유가 당을 붙잡고 서서히 내줍니다. 그러니까 당이 샥 오르지를
아닐까. 당이 샥 급하게 오르면 그 당이 올라가면 피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 세포들의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식이섬유를 뭐요 과일에 꽉 채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한 거는 괜찮아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 조그만 지식 하나 얻었다고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가지고 과일도 못 먹고 벌벌 떨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적혈구들이 서로 끈적거려 가지고 어떻게 될까?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버려. 붙어버리면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모세혈관들이 맥혀. 그래서 이 튀긴 음식, 뭐 햄버거니, 뭐 삼겹살이니 먹는다는 게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기름기를 좋아하면서 맵고 짠 거, 단 거 좋아하고 이렇게 되니까 몸이 말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혔다. 군데군데 막혔다.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자 모세혈관이 저렇게 막히면 모세혈관으로부터 모세혈관 속에 있는 적혈구로부터 산소 공급을 받는 또는 산소 공급을 받는 세포들이 아우성칠까 안 칠까? 아우성치죠. 왜 이렇게 산소가 안 오냐? 그 이제 뇌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 뇌는 이상한데? 다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계속 세포들에서 산소가 안 온다고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뇌에서 심장 보고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세게 보면 봐라. 산소가 안 온단다. 이렇게 돼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겹살 먹어가지고 저렇게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압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다고 혈압 강화제를 혈압약을 먹으면 세포들이 뭐라 그럴까요? 세포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데 왜 답이 없냐? 왜 산소가 안 오냐? 그러면 이 정부 중앙정부에서 뭐라 그럴까? 아니 혈압 올리라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세포들은 혈압 안 올라가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의사들이 혈압 올리지 말라고 혈압약을 준 모양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줬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혈압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그래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올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좀 세게 올리면 혈압약 먹어도 혈압 올라가요. 그럼 또 이 환자는 또 병원에 간다고. 약 먹어도 올라간다. 그럼 병원에서는 뭐예요? 혈압약 좀 올리자. 이게 할 짓이요? 여러분,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참으로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굴러가는 걸 보면, 정치고 경제고, 이게
절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의학은 의학대로 비정상으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자, 요즘은 또 문화 바로 굴러가요? 어? 문화. 옛날은 그래도 노래라면 좀 노래 같았어. 요즘은 노래라 하면 뭐요? 이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참으로 병났어. 병났어. 이 세상이 병들었어.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뉴 스타트라는 것을 허락을 하셔서, 이 병난 세상 중에 여러분만이라도,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의 원인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안 먹어도, 건강식을 안 해도, 결국은 고지혈증이 될 수 있고, 혈압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자체가 자꾸 없어지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세혈관이 다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세포에 산소를 많이 공급했는데, 이제는 이 모세혈관이 자꾸 조금씩 없어져. 그러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많이 없어지니까 세포들이 자꾸 민원을 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모세혈관이 조금씩 없어질까요?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자, 기름기 있는 음식 먹고, 짜게 먹고, 달게 먹고, 맵게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 맨날 차 타고 다니고 운동하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는 그 스트레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 혈압 올라가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가 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잠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뇌가 계속 활동을 해. 이 뇌세포들이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하는 세포들이. 그래서 뇌가 쉴 틈이 없고, 자꾸 무슨 걱정근심에다가 막, 두렵고 막, 하면, 뇌로 피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혈압을 올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기를,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고혈압은 어떻게, 뭐 해야 낫겠어? 뉴 스타트 해야 낫지. 예. 뭐. 참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뉴 스타트 안 하고 약 먹으면 나을 것처럼 해서 자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약물 치료하면 낫습니까? 안 낫죠. 안 나니까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고혈압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혈압약으로는 혈압이 낫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으면 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나았다 싶으면 약 먹지 말라 그랬다. 또 재발하면 또 뭐예요? 또 약 먹고. 그러다가 끝까지. 그래서 약이 전혀 안 들을 때까지. 그 약이란 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뉴스타트를 해야 돼요. 자,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모세혈관이 여기서 막혀가지고 이 다음 이 모세혈관 가지들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퇴화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에다가 고지방 식사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모세혈관들이 또 파괴가 돼. 왜? 뭐야 씨가 대답을 해야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뭐가 많이 생산된다?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돼서 이 모세혈관 세포를 파괴해서 그래. 그래서 진짜로 웃으면서 살아야 돼. 진짜로 웃으면서 살아야 돼. 그 인상은 제일 잘 웃게 생기긴 생겼어요. 참 웃으면서 살아.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되면 이 모세혈관, 여기 모세혈관 세포거든요. 이 세포 속에서 여기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세포들이 자꾸 망가져서 모세혈관이 자꾸 좁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가능하면 잘 발달시키면서 살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즐기고 오래 하고 심호흡. 그래서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려면 심호흡이 필요해. 운동을 하긴 하는데 심호흡이 안 따라가주면, 운동 후에 더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심호흡이 안 따라가준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운동을 하는데 좀 심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 자꾸 쉴 데 없이 시부린다.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이 운동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칙칙, 푹푹, 칙칙. 이렇게 심호흡을 해주면,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면, 모세혈관들이, 야,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모세혈관을 더 뻗어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모세혈관이 더, 자극을 받아서 더 모세혈관망을 이렇게 넘쳐.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면 피가 갈 데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낮아지지. 그렇죠? 피가 갈 데가 없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렇죠? 간단해요. 원리를 알고 보면 너무너무나 쉬워,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하는 동안, 지금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혈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또 중요하냐면,
요게 이제 큰 혈관입니다. 중요한 혈관이라고 그러죠. 큰 혈관. 큰 혈관은 이 벽이 3층이에요. 이렇게. 요게 이제 모세혈관 외막. 아니, 모세혈관이 큰 혈관. 외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막. 중간벽.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막이라는 거예요. 내막. 그 보세요.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모세혈관이 큰 혈관의 벽을 어떻게 해? 벽에다가 다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겹살을 때려 먹어가지고 여기에 모세혈관이 막혔다 합시다. 아시겠죠?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이 혈관 벽이 어떻게 될까?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없죠. 못 받으면 시들해져요, 저 부분이. 약해져. 그러다가 혈압이 쫙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될까? 볼록하고, 약한 부분이 볼록하고 올라와. 그렇게 된 현상을 동맥류라고 그럽니다. 동맥. 그러다가 이 동맥류가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이 한국 사람들이 뇌 동맥류라는 병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뇌 안에, 요렇게 된 거예요, 이게. 뇌 안에, 이 혈관벽 이 부분이 약해져서 여기가 볼록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뇌동맥이다. 그럼 이 부분이 약해져.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볼록. 나중에 더 심해지면 그래서 여기 자꾸 더 약해진 여기다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뇌동맥류를 선천적인 병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의학계에서, 아, 이게 후천적으로 저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고지방 식사를 한다는 게 아주 나빠요. 이제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여기가 약화되니까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 내 동맥류가, 다시 이게 뭐예요? 회복해서 원상복귀를 해야죠. 그렇죠? 원상복귀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원상복귀 돼? 뉴 스타트 해야 돼. 뉴 스타트는 다 이런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야 병? 뭐 병원수는 어떻게 못 해? 병원수는 기껏 해야, 산화방지물질, 무슨 비타민C, 뭐, 이런 거나, 뭐, 처방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하면, 산화방지물질은, 뭐, 충분히, 하루 세 끼 다 섭취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몸 안에서도, SOD,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켜져서, 뉴 스타트를 잘 하면, 그래서,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고지방 식사에다가 단 거 먹죠, 술 먹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몸에서는 그 술이나 설탕이나 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제거해 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하려 그래요. 그 저장하는 곳이 이제 피하 지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저장해? 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간에 많이 저장하면 그렇게 된 지방이 많이 저장된 간을 무슨 간이라고 불러? 그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방간이 나을까? 뉴스타트 하면 돼. 자, 운동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방이, 지방을 섭취하지 않고, 단 것도 잘 안 먹고, 설탕도 안 먹고 하니까, 점점 우리가 운동하니까,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간에 저장해 놓은, 뭐예요? 지방을 소모시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간에 지장이, 지방이 점점 없어져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떤 질병의 치료법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뭐 암에 안 걸려도 건강한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원칙이죠. 이거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사니까 뭐예요? 병에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걸렸다면, 이렇게 살면 낫게 돼 있는 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성인병이란 말 들어봤죠? 옛날에는 뭐 다 성인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성인병이란 말은 뭐 성인이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대충 한 50대 되면 이제 성인, 40대 후반 50대 되면 성인인데, 이제 그 성인 때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거야. 당뇨나 동맥경화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인 때.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나타난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 불러들었습니다. 그 성인병이라는 그 병의 명칭은 참 바보 같은 명칭이에요. 그럼 왜 그래? 왜 바보 그래? 원인을 모르니까, 그저 성인이 되면 나타나니까, 성인이 되면 나타나는 병이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이 고혈압은, 고혈압을 성인병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모든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다 나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거죠. 요즘 성인병이라는 말 썼다가는 무식이 탈로 나는 겁니다. 요즘 성인병이라는 명칭 의학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성인 아니라도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나이 탓이 아니구나. 나이 탓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에서 그 성인병이라는 명칭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이 탓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도 20대라도 생활 습관이 나쁘니까 생기는구나.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생활 습관병. 생활 습관병이라고 명칭을 바꿔 놓고 이제 더 깊이 자꾸 연구를 해 보니까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라. 자, 보세요. 성인병. 이 성병이 아니구나. 뭐구나? 생활 습관병이구나.
근데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뭐예요? 유전자 변질이구나. 그러면 유전자 변질이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 발생인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 생활 습관이 유전자를 변질시킨다는 이 부분이 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해. 아시겠죠? 요게 이제 지금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전자 변질을 초래한다. 결국 생활 습관은 뭐예요? 우리 각 개인 개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현대의학은 우리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그게 뭐 생활 습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선택했냐, 안 했냐? 음식을 건강식으로 먹기로 선택했냐, 안 했냐? 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도록 선택했냐, 안 했냐? 결국 선택이야.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타임지 표지에까지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각자의 선택 때문에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으면 병원에서도 그렇게 뭐요?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이, 그러면 내 생활 습관만, 내 선택만 바꾸면 병이 낫겠네요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학계에서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게 문제예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왜? 내 선택 때문에 내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가 병이 나구나. 그렇다면, 알겠다. 그렇다면 내 선택을 뭐예요?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다 설악산으로 온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병원이 다문 닫아야 돼. 그렇죠.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이제 이런 거를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현대의학은, 이거 큰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환자들이 설악산 오면 안 되죠.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이 어떻게 돼? 뉴 스타트 센터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도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의사가 지금 이만큼 필요하지도 않고, 뭐, 간호사도 별로 필요 없고, 제약회사 문 닫아야 되고,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거는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좀, 식은 든 사람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그래도, 말귀를,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 예, 무조건 이 약을, 약물 치료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다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치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마음 내면의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맥경화에 대해서 동맥경화라는 병은 이 이제 모세혈관에는 동맥경화라는 게 없어요.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이지 모세혈관이 동맥이 아니니까. 자, 이제 동맥경화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심장 그림이에요. 이게 심장에서 피를 뿜을 때 제일 이제 뿜을 때 피가 나가는 이 동맥, 예,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심장에서 피 쫙 뿜으면 피가 쫙 나간다, 화살표 있죠? 이 동맥을 대동맥이라 그럽니다. 대동맥 가장 중요한 동맥이죠. 그 대동맥에서 가지가 뻗어요. 이거는 왼쪽 팔로 가는 동맥. 이거는 오른쪽 팔로 가는 동맥. 이 가운데 거는 뭐예요? 뇌로 가는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로 가는 거는 어디로? 네, 일로 쭉 해서 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대동맥. 근데 이제 대동맥에서 맨 처음으로 가지를 뻗는 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가지. 이 가지를 뻗어가지고 심장을 어떻게 탁 쌓아요. 그래서 대동맥에서 이제 심장, 이제 머리를 심장으로 치면 가지가 샤 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것을 왕관 동맥이라고 그래. 왕이 뭐예요? 왕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으면 또 관은 또 이렇게도 씌워지지면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내려오잖아. 그래서 왕관을 영어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그래서 이제 이거 코로나를 우리 한국말 하면 관이죠. 관. 왕관 할 때 관. 그래서 한국말 하면 이거를 관처럼 생긴 동맥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상동맥. 이게 관상동맥이에요. 이 관상동맥이 진짜 중요하죠.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를 심근경색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쫙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보여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상동맥이 어디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장벽을 파고 들어가. 들어가면 심장벽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관상동맥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혈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에 여기서 심장벽을 단 화학물질로 녹여서 없애고, 혈관만 보여진 게, 이게 이제 관상동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게 모세혈관이야.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있고 하면, 이 가운데에는 모세혈관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삼겹살 많이 먹고 막 이제 단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하면 이 모세혈관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모세혈관이 희미하게 없어져 간다. 그러면 심장 근육 세포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뭐 갑자기 뭐 계단으로 올라갈 일이 생겼다. 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다. 그래서 막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이런 증세를 협심증이라고 해요. 협심증.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뭐 검사를 해봐도 이 관상동맥은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안 나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계단 올라갈 때, 뭐, 고개, 좀, 경사가 심한 고갯길로 올라갈 때,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때는, 결국은, 그 심장벽 내에 모세혈관망이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가 이제 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이 관상동맥 자체가 막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관상 여기 여기 이제 관상동맥이죠. 이게 희미하게 여기 보이는 동맥이, 이게 대동맥이고, 근데 이 관상동맥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층이 3층으로 되어 있다. 내막층, 중막층, 이 중막층은 근육층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수축을 하면 혈관이 팍 좁아지기도 하고, 이게 늘어나면 혈관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요게 내막이 깨끗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쌓였어. 그런데 동맥 경화라는 것은 이 내막층 여기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피고, 여기 안에 백혈구들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아마 T세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적혈구들이고. 이제 어떻게, 자, 보세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인다고. 쌓이면 혈관 내부가 두꺼워지면서 혈관 자체가 직경이 점점 어떻게 될까?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여기 이제 쌓인 콜레스테롤이 가끔 가다 이렇게 쩍 갈라져. 갈라져가지고 여기 이제 끈적끈적한 피떡, 이런 게 쫙 나와서 갑자기 혈관을 어떻게 팍 막아요. 이런 거를 이제 심장마비라 그래. 꽉 막아. 이게 이제 뇌에서도 생길 수 있어, 이런 현상. 그러니까 심장에서도 생기고. 이런 상태를 혈전이라고 그래요. 이 끈적끈적한 물질을 혈전. 요게 전이란 말은 전을 혈전할 때 혈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은 이 전자입니다. 이 전자는 이 마개라는 거예요. 마개. 마개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꽉 막아버렸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개가 꽉 막으면 어떻게 돼요? 자, 더 이상, 여기 보면 백혈구, 적혈구 있죠? 더 이상 피가 통과해야 안 해? 통과 못하죠. 이제 이렇게 통과 못하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심장세포가 죽어요. 그니까 이제 이런 걸 심장 세포가 죽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뇌경색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온갖 치료법이 다 나왔어. 자, 요게 이제 본래 관상동맥입니다. 근데 여기 새까만 부분이 어떻게 막혔다 이 말입니다. 막히니까 큰일 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뭐예요? 요건 이 큰 동맥이 뭐예요? 대동맥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에다가 의사들이 빵꾸를 내 가지고 이런 혈관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에서 혈관을 떼옵니다. 떼와가지고 여기 관상동맥에도 연결해가지고 대동맥에 연결해가지고 여기는 막혀서 못 쓰니까 여기서 막히니까 일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어로 바이패스라고 그래요. 바이패스. 한국말로 바이패스. 예? 바이패스를 뭐라 그러나? 아, 바이패스. 우회. 예. 우회 혈관. 예. 그래서 이 막힌 부분을 우회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수술, 아주 비싼 수술이죠. 10명 하면 한두 명은 죽는 수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환자는 몇 개 우회 수술을 한 거예요? 세 개. 그렇죠? 왜? 여기가 막혔으니까, 또 이제, 일로 가서 우회도 하고. 그럼 우회해 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우회해 놓은 게 또 막혀요. 뭐 안 하면? 뉴 스타트 안 하면. 이게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참,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우회 수술 자체가 위험하고 또 우회해놔도 또 맥히고 하니까 이게 또 수술비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참, 어땠냐면, 자, 이게 이제 동맥혈관이다. 여기에 지금 콜레스테롤이 쌓였어. 여기도 쌓였어. 지금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아있어. 이제 요렇게 되면 혈압도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우회 수술이 너무 위험하고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는 요런 관을, 혈관을 통해서 넣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넣는 수도 있고 하여튼 발달된 기술이 그 요거 할 줄 아는 사람 의사들은 돈 굉장히 벌어요. 맨날 캄캄한 데 앉아서 모니터 보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자 관이 어떻게 되냐면 맨 끝머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여기 아주 강한 플라스틱이 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뭐냐 플라스틱 풍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에 구멍이 딱 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혈관이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다. 딱 여기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넓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물이 플라스틱, 뭐예요? 풍선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풍선이 확장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물 들어가기 전, 여기서 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풍선이 확장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그 좁은 혈관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 좁은 벽이 어떻게 갈라져요. 그렇죠? 그럼 갈라지면 안에 그 내벽이 어떻게 될까? 너덜너덜해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 언덕을 잘라서 길을 낸 데 있잖아요. 그 자른 부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뭐 진흙이 내려오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막히지 말라고 뭐 해놨어. 철망을 쳐가지고 팍 박아. 그거요. 그래가지고 이런 타이타늄이라는 특수 금속으로 이 망을 해가지고 이 너털너털한 것이 또 너털너털하면 또 막잖아요. 그래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천망 쳐놓은 것처럼 혈관 안에도 콜레스테롤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이런 그물망 같은 걸 쳐놓은 것을 스텐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뭐 한 개 박았다, 두 개 박았다, 세 개 박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뉴스타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또 쌓입니다. 그러니까 스텐트 박아도 뭐는 해야 돼? 뉴스타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스텐트 박는 것도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아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저 다시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참 대박난 사람들이라. 자, 그러면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콜레스테롤이. 이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간 세포 안에 이런 HDL이라는 이런 특수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HDL이 생산돼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콜레스테롤 쌓인 데로 가가지고 이 HDL이 콜레스테롤을 살살 녹여서 없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도 안 하고 삼겹살 먹고 뭐 단 거 많이 먹고 술 먹고 이런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HDL 유전자가 꺼져서 저 HDL이 잘 생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 자꾸 쌓이지. 그래서 우리들도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쌓이지만은 저 HDL이 잘 생산되고 있다면 뭐예요?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없애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텐트 박을 필요 없이 뉴스타트 와서 뉴스타트를 하면 이 HDL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HDL이 생산되면은 스텐트 안 박아도 하나님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없애줘서 경화된 동맥을 다시 정상적인 동맥으로 회복시켜 준다.
하여튼 뉴 스타트는 끝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게 바로 생명이 하는 일이다. 네, 생명. 끝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을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전지 전능하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치유되실 수 있다.